아저씨 왜 그래? 그거 화장실 아니야? 어 맞네 민혁이. 야 한번 봐. 뭘 잘했다고 쳐다봐? 너도 봐. 정신 차려 정신! 왜 네 친구 박력 있다. 역시 대학생이라 그러고 기세가 다르다 기세가. 오빠랑은 다르지. 어 근데 뭐야 지금 우리 집에 오는 거야? 오기로 했었냐? 아니요. 안녕하세요. 어 민정이 형아. 야 뭐야 너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어 그럼. 야 웬일이야? 문자 보냈잖아. 못 봤어? 어 죄송합니다. 식사 중에. 아니야 이거 안 먹는 거 아니야? 기정이 잘 지냈어? 어 오빠도. 야 밖에서 보자 그러지 뭐 집까지 찾아왔어. 아 이것 때문에 이게 너 주려고 이게 워낙 무거운 거라. 아 그래? 와 뭐야 이게? 기우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걸 꼭 갖다 주라고 하셔가지고. 야, 뭐 이게 산수경석인가? 주상석으로 볼 수도 있고. 오, 아시네요. 저희 할아버지께서 육사 시절부터 이 수석 수집을 쭉 해오셔가지고 지금은 뭐 저희 집 아래층, 위층, 거실, 서재 이 수석들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특히 이 돌은 가정에 많은 재물운과 합격운을 몰고 민혁아. 가지면서. 야,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. 그러게. 참으로 시의적절하다. 그죠. 그 할아버님께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. 먹을까 사오지. 야, 아까 그거 뭐라고? 산수경석? 너도 그럼 돌멩이 모으냐? 야, 그래도 그 돌멩이 때문에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. 건강들 하시고. 건강은 하신데 일거리가 없으셔도. 기정이도 그냥 집에 있냐? 학원 안 가고? 학원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. 귀엽지? 어, 걘가? 네가 그걸 가르친다는 거야? 박다혜, 고2.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, 영어. 그게 뭔 소리야? 부잣집 과외야, 돈도 많이 줘. 왜 애도 착해. 나 교환학생 가 있을 동안 잘 좀 보살펴줘. 야, 너 학교에 친한 과 친구들 많잖아. 굳이 왜 나 같은 백수한테 부탁을 하냐? 왜긴 왜겠냐. 난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. 우리 과 공대생 그 늑대 새끼들이 다혜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더러워. 걔 좋아하냐? 야, 나 진지해. 내후년에 걔 대학 입학하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려고.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네가 잘 좀 챙겨줘라. 너라면 내가 진짜 믿고 떠날 수 있다. 야, 믿어주니 고마운데 그럼 나보고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? 기우야, 한번 따져보자. 네가 군대 가기 전에 두 번, 군대 제대하고 두 번, 도합 네 번의 수능을 봤잖아? 문법, 어휘, 장문, 회화. 솔직히 씨발 잉글리시? 네가 열 배는 더 잘 가르칠 걸 매일같이 술 처먹는 대학생 십새끼들보다? 그건 그렇긴 하지. 그래. 아이 근데 그 집에서 날 바뀌냐 이 말이지. 난 대학생이 아닌데. 구라를 좀 치지 뭐. 아 괜찮을 거야. 일단 내 소개로 가는 거니까. 그리고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. 사모님이 심플해. 영애는 심플. 심플? 그게 뭔 소리야? 몰라, 암튼 좋아. 난 좋았어. 너도 하는 거다? 응, 그럼 뭐. 야, 뭐야.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? 포토샵 같은 것도 잘하고. 치야,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디는 맨날 떨어지냐? 아이씨, 죽을래. 언니!